이번 SBS 조윤아 기자는 대학생 최인호 군을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생각 없이 자신의 느낌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대학까지 나왔을 테고 공중파 SBS 기자까지 하시는 분이 최소한의 이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성은 고사하고 상식도 없는 막말에 가까운 소리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최인호 군이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뭐가 성희롱이고 막말인지 전혀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보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에 공감하시면 SBS 기사에 싫어요를 꾹 눌러주세요. 우선 초반에 최인호 군의 영상을 올렸는데 앞뒤 다 자르고 악의적인 편집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SBS에서 보도한 최인호 군의 발언만 들어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영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SBS 편집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범죄가 없어지는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게 잠든 꿈속에서요. 성폭력의 구조상 여성이 성범죄를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 기자는 이 발언이 문제라고 영상을 올리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인호 군의 전체 영상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가장 안전한 1위 국가라고 하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에서도 성범죄는 일어나며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실제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피해 망상인지 생각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여성을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최인호 군의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걸 문제 삼는 이유를 저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둘째, 고민정 의원 게시글을 공유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배운 잠자리라고 한 게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합니다. 조윤아 기자님, 머리에 음란마귀가 있습니까? 내가 봐도 도저히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19금 잠자리가 떠오를 수 있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문재인이 잠자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고민정 의원도 청와대 전 대변인 활동을 해왔고 문재인과 국정 동반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운 게 문재인 잠자는 버릇을 배웠냐고 조롱한 글입니다. 근데 왜 이게 성희롱성 발언이 되는 겁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했길래 성희롱성 발언이 되는 겁니까? 혹시 잠자리를 불륜 변태짓 하는 걸 떠올린 겁니까? 그러면 기자님 머릿속부터 문제를 삼으셔야겠습니다. 셋째, 남뺨이 진중권에게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최인호 군의 발언은 혐오 발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 진중권이 발언한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발언을 보면 입으로 생리를 합니다. 입으로 피를 싸고 있다. 조잡고 반성 하자 등 이런 혐오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한 글인데 왜 진중권은 혐오자가 아니고 최인호 군만 혐오자가 되어야 합니까? 조윤아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혐오주의자 진중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한번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개돼지라라고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보면서 그들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좀 거칠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개인 SNS에 개인 생각을 올린 글을 두고 비판을 한다면 SNS에 자신의 글도 마음껏 못 올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고도 조윤아 기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또한 최인호 군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면 단순히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국 윤미향 추미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땅 투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이 틀렸다고 비판한 글입니다. 최인호 군의 관점이 맞는 것이며 비판글은 정당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조윤아 기자님은 범죄 집단 조국 일가족을 옹호하고 현대판 토착 외구 윤미향을 옹호하고 자기 아들만 소중하다는 추미애가 잘했다는 말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남탓하고 걸핏하면 이명박 박근혜 탓하는 내로남불도 잘했다는 말입니까? 법치를 파괴하고 집단이 움직이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한 불법 행위가 잘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북한 독재 정권이 하는 인민재판, 법치 파괴, 헌법 파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보고 잘했다는 겁니까? SBS 조윤아 기자님, 우리나라는 헌법과 하위법이 있는 자유국가, 법치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다섯째, 페미니스트와 여성을 구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BS 조윤아 기자님이 아셔야 되는 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싫어하고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미니스트를 비판한 것을 왜 여성 혐오로 몰고 갑니까?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교적 가부장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성을 위해 뭘 했습니까? 건강한 여성들은 페미니즘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여성들은 달라진 게 없으며 페미니스트만 다수의 여성을 이용해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로 인해 남성들의 선입견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다 페미들은 뭐만 하면 할당제를 요구하며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페미니즘에 대해 징징대지 말라고 비판한 게 최인호 군입니다. 이 글이 왜 문제입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못하십니까? 그리고 미투 운동을 단순히 비난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자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고 기사를 좀 쓰세요.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인지 확인을 신중히 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중들의 심판대 위에 가해자로 지목하고 마녀사냥 조림돌림을 하는 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투 운동의 문제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사실에는 관심 없고 일방적인 공격을 하는 사회적 문제를 비판한 것입니다. 최근 사례로 음식점 화장실에서 넘어진 여성을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 사례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기사가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행히 20대 남성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얼마나 마음 고생했겠습니까? 조은하 기자님, 기자라고 하면서 난독증은 아닐 거고 문맥을 해독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전해야 하는 직업인데 직업의식이 너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전달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최인호 군이 쓴 글만 제대로 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악의적인 편집과 잔인하게 최인호를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사를 쓰셨다는 게 너무 보입니다. 조은하 기자님, 기자 생활 그만두시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